10다운이 1이거든요. 네네. 1다운이라는 것은 2점을 감점되게 되었습니다. 이게 10점 만점제에서 2점을 감점당한다는 것은 상대의 그 점수를 많이 뺏겼다 이런 겁니다. 네네. 아, 좋습니다. 포비브로 연타 안면에 가볍게 성공시키는 박용훈 클린치. 결국은요, 이 아까도 그 방향을 잘못 돌다가 맞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왼손잡이를 만났을 때 오른손잡이는 방향을 잘 돌아야 되는데 역으로 돌다가 더 맞았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곤단도 선수가 그 사이드로 돌 수 있는 그런 자세는 아니에요. 네. 인사이트 선수로서 좌훅을 그 날리는 선수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해서 그 사이드로 돌기 이전에 그 맞받아치는 상태에서 네. 그 훅에 걸렸죠. 네. 그리고 이 박용훈 선수는 그 국제전에는 상당히 그 강한 선수입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네. 네, LA에 원정을 해서 1승 1무 1패. 아. LA라는 것은 우리 한국 선수가 가장 그 고역스러운 네. 그런 데 가서도 역시 1승 1무 1패를 할 때는 그 기록만 봐도 이 선수는. 아, 이번에 그것도 맞습니다. 네, 상당히 네. 훌륭한 선수라고 볼 수 있죠. 그렇게 대해주면 안 되죠? 네, 대해줘가지고는 안 되고요. 사이드로 피할 수 있는 그 자세가 좋겠고요. 네. 그렇지 않다면 흔들어줄 수 있는 그렇습니다. 그런 자세가 좋겠죠. 양 선수의 후트워크는 어떻습니까? 네, 후트워크는 양 선수가 그 임파이터 선수이기 때문에 네. 파이터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많은 그 후트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는 아니에요. 다만 그렇죠? 또 박영훈 네. 선수가 기본기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. 다소의 그 움직이는 상태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자, 라이트 쇼 후트워크인데 약간 빗나갔습니다. 2회전입니다. 네, 몸통 좋았죠? 네, 안에서 좋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조금 밀렸어요. 네. 롭사이드. 아, 바깥가 빗나갑니다. 그때 절절 맬 때 저 바깥가 성공을 했다면 상당한 그 효과를 볼 텐데 말이죠. 그렇죠. 네, 그러나 네. 그 움직이지 않는 물체라면은 모든 것 경기는 끝났습니다만 네.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마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? 네, 네. 적대는 그 펀치력을 날릴 수 있다는 가장 보통은 골라서 공격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좋겠죠. 네. 네, 역시 그 오늘 컴퓨터로 연타가 잘 터지는 박영훈 선수인데 일단 페이더급으로서 45%의 성공입니다. 좀 욕심을 부린다면은 기록이나 같은 거는 네.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. 야, 일단 그 어떠한 그 기회라는 것은 10회전을 통해서 서로는 여러 번 온다고는 볼 수 있거든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 기회를 어느 선수가 좀 더 그 효과적으로 그 포착해서 공격해 줄 수 있는 네. 그런 그 패턴을 찾느냐 하는 것이 그 관건이에요. 네. 요겁니다. 아, 쇼트. 완전히 턱이 돌아갔는데. 일단 중심을 보시는 것 같죠? 네. 저 때도 그 충격은 받았어요. 네. 받았지만은 다음 곡 주차 불발로 해서 다운을 끌어내지 못했습니다만은 훌륭한 시합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. 네, 지금 청코나의 콘타도 코나입니다. 51전의 노장 1라운드에서 한번 다운된 바 있던 콘타도 페이더급이면 이 경량급에서 아주 그 황금 카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체급이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네. 동양인으로서는 가장 그 힘을 쓸 수 있고 네. 스피드와 그 자세가 제대로 잡혀 있는 체급이 바로 그 페이더급이 아닙니까? 네, 네. 3회전입니다. 하는 얘기죠. 네. 10회전 경기 중 경기 초반 3회전. 왼손잡이 박용훈. 몸통을 한번 노려봤는데 콘타도 조금만 것입니다. 연타입니다. 몸통 모두 위아래 연타가 레프트가 뒷나갑니다. 박용훈과 콘타도 페이더 반비전 레프트 워터 스트레이트 좋습니다. 좋은 것 같습니다. 왔어요. 날카롭게 찍는 박용훈. 네, 주의를 주신 것부터 봤습니다. 로우 다킹이죠? 그렇습니다. 네네. 아, 라이트, 네프트, 연타입니다. 롭사이드에 기대놓고. 이 강약의 템포가 상당히 중요한데 말이죠. 네. 아, 우선 그 강약이 없어요. 네. 공격적인 그 리듬을 많이 타지 않습니다. 네. 아, 랩트 바깥으로 네, 좋았습니다. 결점입니다. 네. 콘타도 브로키. 아, 랩트 후크. 네. 아, 바깥으로 고운 랩트인데 쭉으로. 랩트 앞바깥에 주저앉습니다. 아, 네, 경기는 경기 안 되겠는데요. 네, 네. 김석곤 주심이
카운터를 하기 이전에 그렇습니다. 선수의 그 상실 문제를 해서 수고하고 싶습니다. 네. 네, 박용원 선수의 3회 KO승. 이번에는 이제 킵으로가 말이죠. 콤비브로 했어요. 네, 그렇죠. 네, 상당히 그다음에 좋은 그 영입니다. 슬로 비디오 보시죠. 스트레이트. 일단 여기서 그렇게 몰립니다. 또 아파트입니다. 네. 박용원 선수에게는 송창기 아마도 승원맨 강건수 회장으로부터 우승 트로피가 수여되겠습니다. 이제 피니시 프로인데 올려치기가 마무리 펀치가 됐어요. 네, 그렇죠. 결정적인 펀치라는 것은 어퍼컷입니다만 네네. 그 어퍼컷이 상당히 그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네. 무기라고 볼 수 있죠. 네. 그래서 이 박용원 선수가 필리핀의 콘타도 선수를 3라운드에 당당 KO로 물고